활용한 다섯 번째 동작은 롤다운 싱글레그 동작 들어갈 거예요. 먼저 손잡이 부분 잡아주고 상체 기대주세요. 자, 오른쪽 다리 톱 포지션, 왼쪽 다리 쭉 뻗어주시고 골반 후방으로 말아서 기대주실 거예요. 자, 복부랑 대퇴에 힘 들어올 수 있도록 오른 다리 페달 눌러주면서 왼쪽 다리 뒤로. 에 다시 한 번 더. 하나, 마시고. 둘. 자, 골반 후방으로 말아주면서 복부 힘 유지해주시고 오른쪽 다리는 페달을 눌러내면서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. 왼쪽 다리는 뻗어주시면서 대퇴사두. 내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상하체 같이 운동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조금 힘들어요. 많이 힘들어요. 후, 둘. 그렇죠. 복부는 계속 버티면서 힘 쓸 건데 지금 손잡이 잡고 이두도 같이 힘을 쓰고 있어서 복부 쪽으로 많이 힘들진 않을 거예요. 괜찮으신 분들은 손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 하셔도 되는데 위험할 수 있으시니까 손잡이 먼저 잡고 들어갈게요. 뻗고 준비 시작. 하나, 무릎 당길 때 조금 더 하복부 힘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더 가슴 쪽 가까이 당길 거예요. 그렇죠. 다시. 자, 손잡이 잡고 있을 때 저 어깨 너무 힘이 올라오지 않고요. 자, 길령씨 팔꿈치가 너무 펴졌어요. 팔꿈치 살짝 접으면서 상복부 더 접으세요. 그렇죠. 자, 다리 뻗고 복부 힘 들어오죠. 네. 시작. 후, 하나 팔꿈치 접고 후, 둘 접고 후, 셋. 자, 복부 힘 느끼면서 하체 같이. 후, 넷. 한 번만 더. 후, 다섯. 뻗고 다리 내려서 잠깐 해주세요. 자, 복부도 힘 들어오고 허벅지도 팡팡팡. 복부도 팡팡팡. 풀어주시고 기지개 한 번만 셀게요. 쭉 깍지 끼고 기지개. 자, 복부 한번 쭉. 흉근 한번 더 쭉 풀어주시고 다리 바꿔서 한 번만 더 들어갈 거예요. 벌써 부들거리는데요, 다리가. 자, 열심히 해주세요. 네. 자, 다시 한 번 더 골반 후방으로 말아서 기대해 주시고 팔꿈치 너무 피면서 복부 풀리지 않게 팔꿈치 접어주세요. 오른 다리 뻗고 왼 다리 대퇴에 눌러내면서 마시고 하나, 마시고 둘. 뻗을 때마다 힘 들어올 수 있도록 마시고 셋. 팔꿈치 점점 눕지 않도록 계속 이두 힘으로 잡아주시고 복부 힘으로 잡아주셔야 돼요. 마시고, 그렇죠. 잘 따라하고 있는데 어깨 힘 한 번만 쭉. 그렇죠. 후. 마시고, 후. 자, 어깨 올라간 거 다 보여요. 어깨 한 번씩 내려주시고, 팔꿈치 접으시면서 복부 더 접으세요. 다시. 후. 그렇죠. 오른쪽 발끝 포인해주시면서, 잠깐 이식까지 올게요. 후. 다시 한 번 더 팡팡팡팡팡 때려주면 이거예요. 숨 한 번 쉬어주세요. 이거예요, 이거예요. 이 맛이야? 전신 운동이야, 전신 운동. 아, 전신 운동. 여기에도 신경을 쓰고, 여기에도 신경을 쓰고, 여기에도 신경을 쓰니까 또 어깨도 신경을 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. 조금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협응력, 저희 근육을 따로따로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사용하는 법을 알아주셔야 돼요. 협응력이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. 간혹가다 걸을 때 다리랑 팔 같이 올라가시는 분들 있어요. 저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안 걷는데 꼭 운동만 하면 몸이 고장이 나. 맞아, 근데 그런 맞아. 분들은 협응력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예요. 이렇게 팔다리 같이 따로 사용해주는 능력도 같이 길러주는 게 운동신경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. 아셨죠? 또 하나 배웠죠? 연수 씨가 짱이에요. 아, 많이 배워갑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. 열심히 따라해주시고. 네. 자, 이렇게 다섯 번째 동작은 마무리해볼게요.